네, 신의 한수 시작합니다. 이현윤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무더운 주말에 공포 영화 두 편으로 준비를 했네요. 네, 오싹한 공포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지만 한동안 잠못 이룰지 모를 영화 랑종과 인스케이프룸 2 노웨이 아웃입니다. 네, 랑종부터 보면은 태국의 무속 신앙을 다뤘던데요. 그렇습니다. 모든 존재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태국 이산지방의 외딴 마을을 배경으로 신내림이 대물림되는 한 무당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페이크 다큐멘터리인데요. 관객들은 촬영팀의 시선으로 기이한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. 네, 특히 영화 곡성에 나홍진 감독이 참여한 작품이라서 좀더 기대가 돼요. 네, 나홍진 감독이 이 원안을 썼고 제작자로 참여했는데요. 무속을 소재로 한다는 점이 곡성과 비슷하지만 태국 감독의 1년여에 걸친 현지 조사를 거치면서 화면의 질감이 달라졌습니다. 굉장히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울창한 숲이 떠올랐고요. 그 포장되지 않은 도로도 떠올랐던 것 같아요. 반전 감독님이 바로 생각이 났던 거죠. คิดว่าถ้าถามเรื่องแรงบันดาลใจก็คิดว่าน่าจะได้มานะครับแต่ว่าไม่ใช่ความตั้งใจที่อยากจะให้เหมือนกกซองนะครับ악의 존재를 추적하다 끝내 물음표를 남기는 점에서 곡성과 닮았지만 이해하기는 훨씬 쉽습니다. 네, 그런데 불을 켜놓고 하는 상영회까지 있다던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?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. 다만 공포의 세기를 속도에 비유하면 이 시속 10km로 아주 천천히 달리기 시작해서 제한 속도 100km까지 클라이맥스로 내달리고 잔혹한 장면들은 점입 가경이지만 차츰 무뎌질 법도 합니다. 자, 이 기자의 종합 감상평은요? 다큐 형식을 취하고도 공포영화치고 꽤긴 2시간 10분을 이 지루할 틈 없이 채운 연출력이 돋보이고요. 놀이공원의 공포 체험을 극장에 앉아서 즐기는 기분마저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. 131분짜리 호러 어트랙션. 네, 이어서 이스케이프 룸 2도 소개해 주시죠. 이 공포의 탈출 게임을 소재로 한 이스케이프 룸의 속편인데요. 생존자인 조이와 베니,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게임 설계자인 미노스의 실체를 쫓습니다. What is this? Like a tournament of champions? We all know how this works. We play the game or we die. 네, 뭐 초고와 전류가 흐르는 지하철부터 무서운 공간들이 계속 나와요. 네, 이 살을 베는 레이저로 무장한 이 철창 은행, 모래 늪으로 바뀌는 해변, 염산 비가 내리는 뉴욕 거리, 물이 차오르는 선택의 놀이방까지 다섯 가지 게임 공간이 빠른 호흡으로 펼쳐집니다. 이런 무시무시한 게임을 누가 만든 건지 찾는 게이 핵심 줄거리입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제목처럼 사실은 이 탈출구가 없습니다. 생존에 성공한 조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믿는 순간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반전이 등장하고 후속 예고편 같은 결말로 이어집니다. 네, 무더위 날릴 공포 영화 전해드렸습니다. 이현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.